이제 세포의 연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식물세포의 세포 연접인데, 식물세포는 두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고, 그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죠.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동물세포에는 원형질 연락사가 없다 그랬죠. 대신 간극 연접이라는 게 있어서 비슷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식물세포 연접에서 원형질 연락사, 세포질을 통해 터널 모양으로, 쉽게 말하면 구멍으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세포를 연결하고 그래서 물질 이동에 관여한다. 그래서 결국 원형질막과 세포질을 연결한다. 중요한 것은 물과 작은 분자들이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 사이로 이동을 한다. 동물세포의 이제 세포의 기질인데, 이 기질이라는 것은 바탕재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세포막이고, 즉 원형질막, 아래쪽이 세포질, 그러니까 세포기질. 그럼 세포막 바깥쪽을 세포의 기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포의 기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백질들이 나와 있죠. 자, 우선 이 세포막에 인테그린이 있습니다. 인테그린이 연결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은 세포의 기질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포의 기질과 관련된 단백질과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그러니까 세포 안쪽으로는 미세섬유와, 여기 미세섬유입니다. 그래서 미세섬유와 연결되어 있겠고요. 그래서 인테그린이 하는 역할은 세포의 신호를 우리는 1차 신호라고 하는데, 1차 신호. 그래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안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테그린이 세포 밖의 신호, 여기서는 환경의 자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환경의 자극을 세포 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그 단백질이, 여기 요 녀석, 피브로넥틴이 있고, 자, 그래서 피브로넥틴은 이 전체적인 세포의 기질을 같이 인테그린에 연결을 하죠. 피브로넥틴이 요 세포의 기질을 실질적으로 인테그린에 연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콜라겐 있고요. 콜라겐. 요 굵은 녀석이 콜라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녀석이 프로테오글리칸인데, 그래서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피브로넥틴, 콜라겐,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 여러분, 인테그린은 세포의 기질을 구성한다, 안 한다? 인테그린은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막을 구성하지. 그래서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단백질, 피브로넥틴, 콜라겐,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 물론 프로테오글리칸은 프로테오가 프로틴이라는 뜻이고, 글리칸이 당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프로테오글리칸은 확대하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다당류 분자가 이렇게 있고, 다당류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녀석 요 부분을 또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이 여기 핵심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또 탄수화물 부분들이 또 있죠. 이걸 전체적으로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림보다는 이 전체적인, 특히 요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단백질, 피브로넥틴, 그 다음에 콜라겐,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단백질은 더 구체적으로 당 단백질이죠. 당 단백질. 동물 세포의 세포 연접입니다. 우리 이제 대충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세포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세포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밀착 연접은 두 세포를 봉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내용물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다음에 부착연접이 있고, 그다음에 연락연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이 되는데, 실은 갭 정션. 칠판에 적어보면 갭. 되게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네. 밖에서 꾸리꾸리한 냄새가 들어와. 안 나? 제가 전생에 강아지였나? 제 코가 아주 예민해요. 그 연락연접 또는 간극연접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역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간극연접을 연락연접이라고도 하고요. 식물세포의 원형질 연락사에 해당되는 것이지 간극연접이 곧 원형질 연락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포의 바탕질이 있고,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포의 바탕질은 당 단백질층이라고 연결을 했고, 그 세포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죠. 세포를 고정시키고 보호하고 세포의 움직임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아까 세포의 신호, 물론 이 세포의 바탕질 혼자 사는 것은 아니고 세포 외부의 신호를 내부로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고 그랬죠. 특히 인테그린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포의 바탕질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인테그린과 연결도 있었죠. 자, 그럼 밀착연접은 요 이름에서, 밀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이제 소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장에서 양분을 흡수한 다음에 다시 그 양분이 흘러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아주는, 그래서 내용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데스모즘은 두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연락연접은 간극연접 또는 교신연접, 아까 갭정선을 얘기했고요. 특히 심장세포 간에 간극연접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세포와 세포, 특히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의 신호전달을 공부할 텐데, 이때 한쪽 세포막에서, 지금 간단히 설명하면 한쪽 세포막에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을 방출하고, 이 시냅소,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워요. 시냅소 소프라는 거 기본반에서 배웠습니다. 시냅소 소프했던 아세틸콜린을 방출하고, 아세틸콜린이 그 다음 뉴런에, 그러니까 이게 시냅스 전 뉴런 후 뉴런인데, 시냅스 후 뉴런에 있는 요 이온 통로에 있는 수용체 아세틸콜린이 결합하고, 이 통로를 열어서 신호를 다시